밥상에 손쉽게 오르는 단골 식재료인 계란을 불법으로 유통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. 껍데기가 깨져 내용물이 훤히 보이는 불량 계란을 유통시키고 이를 싼값에 사서 음식으로 만들어 판 곳도 있습니다. 최창순 기자의 보도입니다. 한 식용란 판매업체가 계란 상태를 검사하고 있습니다. 눈으로 하는 거예요. 깨진 것은 버린다고 말하지만 검란 후 보관 중인 계란을 살펴보니 깨진 것 투성입니다. 이게 지금 오란이 아니라 슬금란인데? 여기 보세요. 슬금 갈 때나. 이 업체는 깨진 계란 39가든 한 판을 단돈 400원에 팔아넘겼는데 이렇게 판매한 양이 2,000판이 넘습니다. 광주에 위치한 한 중국 음식점. 보관 중인 계란 상태를 확인해보니 껍데기가 깨져 안이 들여다 보이고 깃털과 분변 등으로 오염돼 있습니다. 사장님 받으신 물건은 계란이 다 깨지거나 지금 오염나 오란이라고 부르는 오염이 돼 있어요. 폐기해야 하는 식용란을 유통 판매한 업자와 이를 싼 가격에 구입해 판매한 음식점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습니다. 도 특사경이 도내 식용란 판매업소와 음식점 등 424곳을 수사한 결과 65곳에서 68건의 위법 행위를 찾아냈습니다. 유통업자들이 그 생산 농장에서 생산을 한 알을 받으면 보통 한 400원에 이렇게 받거든요. 음식점에 판매할 때는 또 1,000원 가지고 팔고, 그럼 1,000원에 받은 업자는 실질적으로 그 결산을 살려면 보통 한 3,500원에서 한 3,800원 하는데 한 2,000원 이상의 그 이익을 보게 되는 거죠. 깨진 식용란을 불법 유통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, 깨진 계란으로 음식을 만들어 팔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 경기 CCTV 최창순입니다.